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한번 힘차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결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살아있는 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를 집어삼킵니다.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캄캄했던 겁니다. 야, 이제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 그 뱀의 배를 찍고 빠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고기들도 그를 따라서 나와서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뱀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괴물이 오랫동안 인류를 집어삼켰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훗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사망을 통해서 인류를 망하게 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사망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이게 축제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죽으셨으니까 토요일쯤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회동을 합니다. 회동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덤 문을 꼭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하고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서 봉인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에다가 빌라도의 도장을 꽉 찍었던 겁니다. 누구도 이 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딱 해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엇을 여러분 했습니까? 제자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한낱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 즉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 권세 앞에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두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돌문을 굴려놓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고 그가 입었던 옷이 눈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정되셨을 때는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빛을 뒤덮은 것 같았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았던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우리를 이 사망의 감옥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감옥을 이걸 다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익사 사고로 잃었던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살리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6시간 동안 낙심할 수 있을 겁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것처럼 한 사흘 동안만 여러분 절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슬펐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여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곳이고 갈릴리 복음화,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여지껏 진행되었던 이 복음의 사역, 주님의 사역이 딱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 거기서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복음서의 끝에 가보면 거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가 쓴 글입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누가가 쓴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나 마리아입니다. 복음성 가수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천상의 노래라고 부를 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된다는 것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757일 만에 폐지가 됩니다. 2020년 3월 22일 도입 이후에 2년 1개월 말입니다. 사적 모임, 카페, 식당, 영업시간 제한 이거 없어집니다. 299명까지 허용했던 각종 집회와 행사, 수용 인원의 70%까지 묶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1만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들이 멈추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모든 교회의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편해지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이 전도가 멈추어졌습니다. 오늘 입회를 하시는 세 분, 그분들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오늘 입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가족들이 등록하지 않으셨고 반면에 또 소천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 컸습니다. 찬용이가 벌써 대학에 올해 들어갔습니다. 제가 찬용이를 5살 때 봤는데 대학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년 사이에 아이들이 다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회 학교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또 학생들을 키워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 그렇게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 봉산교회를 통하여 재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가 힘입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과 시련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